자, 풍선 디펜스 이어서 가야죠. 오늘 유튜브 사이트가 원숭이가 떠가지고 방지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켰습니다. 저번에 업로드할 때도 막 원숭이 계속 뜨더니 뭔가 이상한데 요즘? 상태가 안 좋아. 어찌됐건 빨리 하도록 하죠. 벌써 11시예요. 시작합니다. 소리가 하나도 없네? 뭐야, 왜 안, 없지, 소리가? 아, 나오죠? 자, 가야죠. 솔직히, 약간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많이 한거 같거든요? 많이 한거 같거든요, 이거? 그만하고 싶어. 조금만 일단 더 해보고, 많이 한 느낌 막 들어. 무언가 좀더 하자, 하기는. 뭔가 한 번에 쭉 올리고 싶은데 이거는 해야 될것 같아. 이거를 하자 그냥. 저걸 찍으려면 과정이 필요하니까 자 빨리 플레이하도록 하죠. 이제는 변할 게 크게 없어. 이번에 렐름 디펜스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아싸리 그냥 한 번에 뭔가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 중급을 깨면은 나올라나? 아 이게 이미 컨텐츠가 다 풀려버려서 약간 의지가 안 생기는데? 저도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자. 아 이것도 있고 튜토리얼 맵이잖아. 이런 거 할까? 이거 재밌어 보이긴 한다. 이거 한번 해자. 이게 좀 맵이 특별해 보이네. 어려움으로 가죠. 그냥 맵 하나씩 보고 솔직히 볼게 별로 없어요. 지금 타워를 다 봐버렸잖아요. 이번 화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이게 뭐냐 얘네들은? 아, 일로 가서 이렇게 와서 이리 가는 거야? 아, 특이하네. 아무리 들어도 이의 목소리가 적응이 안 돼.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할게 없어, 별로. 질려, 그래서. 게임은 재밌는데 말이야. 저 렐름처럼 맵이 바뀔 때마다 타워가 바뀌면은 재밌을 텐데. 이거는 내 주자. 이게 좀안 좋구만. 야, 잘 막는다. 이번에 475. 다행히도 막는데. 법사 타고 가자. 안겹치기 여기쯤에 하는 거 날라나? 잠깐만요. 얘 범위 안에 지으면은 추가가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 하나를 짓고 싶긴 한데 지금 오바야. 여기다 하자. 좀 밑에다가 할 걸. 사거리도 약간 닿는데 여기쯤 해도 됐을 텐데.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네. 됐어. 어차피 버프 타워만 쓸 거기 때문에 버프를 봤던 안 봤던. 버프 때문에 원숭이를 간 거긴 하지만. 이건 어차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일단은 물리 하나랑 캐모 하나가 필요하죠. 됐다. 이렇게 해서 그 물리 보라색 벗겨줄 거 하나. 그리고 감지할 게 하나가 필요하죠. 불러. 무조건 이거 한 번에 올려야 되네. 그러면 캐모 잡으려면 원숭이 센스까진 가야 되네. 야 근데 이거 법사 타워가 사거리가 짧아서 좀 애매하긴 하다. 불러. 깜빡깜빡이 좋긴 한데 이런 맵이면은 약간 빛을 못 발하네. 이거 유도 다음에 능력이 뭐더라? 일단 유도 올려봐.
아 괜찮네. 깜빡깜빡이랑 마력방출까지만 하면은 토템 역할 하겠네. 좋아요. 되게 깔끔한데. 그리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디펜스 자체가 약간 나는 영상감으로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말도 없고 하다가 말문이 막혀. 아예 그냥 마블 같은 게임이면 내가 그냥 대놓고 노가리 까겠는데 정신 안 차리면은 죽으니까 이것도 약간 하드코어해. 마력 방출 된 거 맞냐? 아 저걸 해야 되는구나. 깜빡깜빡이 잘 모르겠다.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되지 뭐. 여기다가 몰아서 하나를 더 해야겠지? 빨라 좋네. 약간 놓치면 불안하긴 한데 놓치면 어쩔 수 없어. 놓치면 뒤지는 건 매한가지야. 깜빡깜빡까지는 아직 괜찮겠지. 캐모가 있으니까. 불장판을 해둬야 되나? 좀 거슬리는데? 불러. 좋아. 대기 위치 괜찮다. 얘가 때리는 걸 보니까 아주 화끈한데? 여기까지 안 닿는구나. 근데 뭐 여긴 쓸 필요 없잖아. 좋아 좋아. 아 망했다. 아, 내줘 내줘 내줘. 어, 내줘 내줘.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이런 디자인에서. 감이 좀 안 오는데 나는. 계속해서 불러봐. 느리게 만드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 얼음 풍선 같은 거 있잖아. 자, 그러면요 일단은 벌떼가시 벌떼가시. 오 잘 터뜨린다 야. 지식포인트 좋아. 이거 한 번에 많이 얻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되게 깔끔하고 재밌네. 역시 뜬금없긴 하지만 재미는 있는데 좀 그시기하다. 슈퍼 원숭이 되냐? 슈퍼 원숭이까지 가고 싶은데 아싸리 그냥. 여기까지 다니? 여기다가 하면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데. 사거리가 워낙 기니까.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하자. 됐다. 닿지 당연히. 애매하게 닿네. 아 이거 조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슬슬 깜빡깜빡을 해주지 않으면은 닭값을 못할 것 같네요. 강하다. 애매한데? 금액이 너무 비싸. 렐름은 너무 싸서 문제였는데 이건 또 비싸서 문제네. 좋아 좋아. 애매한데. 마력 숙달 해버릴까? 그래 반대쪽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깜빡깜빡은 다른 데다 하면 되니까. 아, 여기 하나 있고. 아, 가운데 놓고 깜빡깜빡을 다 볼 수가 있나? 아이씨. 볼 수 있네? 근데 좌우가 안 보인다, 가장 중요한. 빠방. 어이구, 화끈하게 쏜다 아주 그냥. 토템 깔듯이 온천지 다 깔아놔야지. 깜빡깜빡으로 후방까지 가려면은. 아, 그것보다 나 원숭이 이거 안 해놨네. 이런 타이밍 해야 되는데. 좋아, 막아야 된다. 아, 저게 안 닿네. 가자. 생산량, 생산량이지. 생산량. 자, 한 곱이 넘겼으니까 좀 쉽죠. 생산량이 귀찮긴 해도 효율은 좋은 것 같아. 아, 너무 귀찮다 게임이. 아, 너무 귀찮은데 인간적으로 이거. 3,000원 해야지 자동인 거 아니야? 깜빡깜빡. 이거 부메랑이 뽕 뽑을 수 있을까? 아, 야, 이거 고민되는 걸. 일단 레이저 가자. 필요할 것 같다. 골을 보니까. 야, 강력하다. 망했다. 버티지? 어, 저 버틸 수 있어, 잠깐. 저 재생 끄는 게 의미가 있나? 세라믹 풍선. 오, 세라믹 풍선. 세라믹 막 나오면은 감당 안 되겠다. 다행히 상성이야. 깔쌈하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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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까진 뻗댕길만 하다. 다음까지는 여기까지. 이거 위험한데? 한 분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슈승이님? 아우 애매해. 뱉으면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쪽 라인이 로봇이었나? 로봇이 되면은 공격 속도 이것도 저거는 실드도 깨면서 보라색 깨겠지? 디자인이? 와 위험하다. 시겁하다 진짜. 시겁해.
벌써 위험하면 어떡하냐. 이거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먼데. 이번은 잘 시장까지 마련해줘. 그렇지. 손 안 가 얼마나 좋아. 이거 50라운드 넘겼으니까 더 뽑자. 뽑을 데가 없네. 아, 이따위냐. 심각한데 이거? 아래도 배치해야겠지? 어차피 저건 알아서 깨줄 것 같고. 이렇게 어우 야 위험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아슬아슬한데? 일반 스테이지인데도? 멈춰봐. 어디... 느리게 해줄 녀석. 요 놈? 이게 범인가? 아 이거는 어 이쪽 계열로 가자. 어, 괜찮다. 여러 명 느리게 하는 거야? 그걸로 붙여봐. 그렇지 그렇지 괜찮구만. 여기도 아래도 굴로 하나 하자. 어 괜찮네. 생각보다 훨씬 나은데? 길이 아랫던거 생각하면은 그냥 넣은건데 어 은근 괜찮다. 느리게 만들어줘. 직선 라인을 커버해줄 게 필요한데. 어 괜찮은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긴 한데 2,000원이면 화력을 직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어 괜찮네? 의외잖아. 근데 이거 여기까지 밀려버리는 시점에서 이미 내 패배 아닙니까? 이거 좀 싸한데 좀? 쎄한데? 아 저건 어쩔 수가 없다. 일단 감지. 와 저걸 못 봐? 뭐 이상한 회오리 같은 거 썼는데 쟤 이제? 제가 얘가 쓰는 거 같은데 뭐지? 세야네. 마의 구간이다. 어 좋아. 불러와. 그렇지. 아우 야야 내 손을 편하게 해줘. 어, 다섯 개 여기까지만 올리게 해주라. 타이트하게 잘 밀고 나가고 있어. 사람만 있으면 돼. 어차피 최종적으로 바나나 이거 많은 게 유리한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농장을 짓자고. 이것까진 맞추고
살아나갈 방도를 꾸려놔야겠어. 야, 그래도 바깥 파는 거는 많지 않네. 플라즈마 많은 게 없다, 바깥은. 캐모 납품선?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어디 보자. 야, 무시무시하구나. 불러와. 다행이다. 필요한 거에서 딱 먹겠다. 그렇지. 좆댓. 안 좆댓. 다행. 아, 놀람. 놀램. 야, 바나나를 얹을 짬이 없는데? 으쌈한데? 바로 지났어. 아, 빨리 제거 잘 해야 된다. 아, 저건 뭐야. 아, 글루 너무 좋다. 야, 이제 안 되겠는데? 너무. 너무 많아. 잠깐만, 잠깐만. 졌어, 나 졌어, 야. 졌다고. 방도가 없어. 이거는 못 막아. 아, 너무 욕심냈나봐. 이 맵은 좀 내 창이 아니야. 다른 데로 가자. 포인트 있지만 써도 못 쓰겠죠? 하나씩만 해보는 걸로 합시다. 딱 중간까지만 하자. 아예 못 낄 것 같아. 어려움을 첫 스테이지 어려움은 못 낄 것 같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업글을 하거나. 아, 이 맵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야, 별의별 맵 다 있네요. 아, 너무 막혔나? 이건 이게 난 것 같다. 이거 되게 막기 쉬워 보이는데? 이거면 어려움에도 이기겠는데? 맵 알차잖아. 야, 너무 알찬 거 아니냐? 당황스러운데 살짝? 공중 같은 게 없어. 너무 좋아. 공중 풍선. 풍선이니까 거의 다 공중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괜찮네. 1200원? 야, 아까 건 왜 이렇게 어려웠던 거야? 이거 이 맵 너무 좋은데? 불러와. 여기 못 지나가네? 참나 이거 뭐야? 안 뚫리겠지. 야, 근데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냐? 이런 데도 들어가죠? 말도 안 돼.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강철 풍선도 저기 커버해주겠지.
두 개까지 딱 뽑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 정도 객기 부려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터나는 데가 짧아서 약간 그렇긴 하다. 뚫릴 수도 있긴 하겠네. 아직까진 1번 풍선이고 다음 라운드에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좋아. 애매하냐? 위치 왜 이러냐? 여기다 일단은 어딨어? 이게 드루이드 박아서 그 실드 벗겨내야 되고. 아, 야, 하나 뚫렸네. 아, 불안한데 슬슬. 드루이드 벌떼가시. 어, 좋다. 야, 벌떼가시 하니까 하트 개작 살래네. 여기도 가나? 좋아, 벌떼가시까지만 하자. 어우, 괜찮구만. 가성비 아주. 위도 되나? 어우, 애매해. 좋아. 캐모다. 슬슬 캐모의 난이 온다 이거지. 잡을 수 있을까 저거 하나로? 난이도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바나나를 추가했을 때 밀리지 않아야 돼. 추가한 걸로 이제 조금씩 해서 밀려버리면은 이득 보는 분기점을 안 나누면은 밀려버리니까. 내가 너무 안일하게 했네 여태까지. 그 생각을 민재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이제 해버렸어. 깜빡깜빡. 어우, 많아 엄청 많아. 세 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랑 여기만 봐도 얘는 나를 쏘지 않을까? 어차피 숫자가 충족돼서? 그럼 이건 얘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얘는 방출 쪽으로서 리치를 늘려놔야겠네. 여기 보이면 얘는 한꺼번에 쏘니까. 불러와. 좋아.
애매한 애매한 타이밍에 레벨업이 돼서 이씨 귀찮게 만들어. 됐다. 오버드라이브 앞정구역 오버드라이브 2500원? 어 되게 싸다 이거. 엄청 싸네. 가성비 좋은데. 아 물론 보통 난이도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렴한데? 2500원이면 돼 저거 최종 티어도. 거의 뭐 최종이지 저 정도면은. 깜빡깜빡. 마숙. 어 좋아. 범위 잘 어우르고 어우르고 있어. 골고루 맞으니까 보라색도 벗길 거 쉬울 것 같고 괜찮은데. 깜빡깜빡. 어, 야, 저거 좋구만. 이렇게 극단적인 맵에선 너무 좋은데. 그것들을 뽑아야겠다. 일단은 하나 올려. 귀찮아. 너무 귀찮구나. 저 라인을 넘을 건 힘들 것 같고 40라운드를 지난 시점에서 뭘 뽑더라도. 아 너무 귀찮다 이거. 이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어. 약간 이제 약간 이득 보는 건 몰라도 나중에 그럼 너무 쉬워질 것 같긴 한데 이제 불편해. 이 존재 자체가 안 하기에는 뭔가 아쉽고 안 하면 못 깨니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수금하는 게 너무 손이 많이 가. 그냥 평범하게 두 배속으로만 해도 충분히 바쁜데 저것까지 해버리니까 너무 바빠.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 이 게임은. 오늘 두 편 찍거나 아 데드라이징 해야 되는데. 아 몰라. 어쩔 수 없어. 나 이번에는 멀리까지 쏘는 거 해야겠다 그걸로. 나 뭐 할라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데. 아 저격할라 그랬지? 저격하자 그냥. 글로도 있네? 저렴하게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신 모자리지. 묶어두고 한꺼번에 터뜨리자 이걸로. 좋은 발상이야. 저렴해 거기다 의외로. 다할 거 다 갔네. 총재비만 잔뜩 해놓으면 돼. 그렇지. 여기까지 지나갈 때쯤에 어차피 보라색은 벗겨질 수밖에 없겠다. 수가 하도 많아서. 이따위냐 잠깐만. 아 왜 이래. 물품 드롭은 내 취향 아니야. 이게 능력이 뭐라고? 관통력이야. 이거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왜 불러. 포원성이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야, 돈 모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 개 신박하다. 관통역으로 가자 이번에는. 군구경 업글 깰 수 있는 거 깨두게. 화력을 믿네. 나중에 마지막까지 오는 거 다 그냥 얘네가로 쓸어버리는 거야. 숫자와 관통력으로 모든 걸 깨뚫어버린다. 좋은 발상이야. 불러와. 쭉쭉 다 불러와 그냥. 고속사격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거를 이제 관통력으로 커버친다. 여기까지 나와 넘어오지도 않으니까 내가 볼 게 없네. 야, 보라색 사라지는 것 봐. 와. 잘 부신다? 10번수급인데 거의? 의외로 되게 좋다. 기대 안 했는데. 그냥 맵이 너무 알차서 이거는 슈퍼원숭이 없어서 깨겠다 이런 마음으로 놓은 건데 슈퍼원숭이도 좋을지도 모르겠어. 맵도 다 어우를 수 있고. 거만도 제껴봐. 후반에 저 추가까지 가는 건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너무 지금도 비싸. 능력에 비해서 비쌀 것 같은데? 24겹이라는 게 어느 정도 효율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한계가 있잖아. 아 글로 너 비싼 것까지 해버렸다. 아, 저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묻혀. 아, 여기다 했으면 됐는데. 아, 졌다 있냐? 미개하게. 어, 이거 안 되냐? 되지, 그치. 돼야지. 최대한 늦추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세게 했었구나. 아 이건 좀 그런가? 저기까지 가버리면은 저기서는 슈퍼 원숭이 해야겠다. 여긴 인간적으로 슈승이지. 어우러봐 저기까지. 아 좀 너무 이쪽에 뺐나? 이렇게까진 필요가 없나? 에픽 사정거리 좀 궁금하다. 딱 깔끔한 것 같은데 이게. 로보 원숭이로 가죠. 로보 원숭이 한번 가봤나? 해제. 얘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정도가 필요할까? 그건 좀 너무 간 거 아니냐? 3,000원이고 보충도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다음에서 끝나? 아 화력은 세다. 화력은 어썸하다. 야 일로 못 넘어오네. 아 이거 어려움 할 걸 그랬는데 맵이 너무 좋아. 빨리 불러와. 관통력이라서 깨져 쉽게. 뭐야? 다음 맵. 저런 거 일일이 다 봐줄 필요 없어. 시간 없어. 군사로 가자. 다른 거 찍지 말고 괜히 애매하게.
얘도 이거 가성비 안 좋은 거 느끼나 봐. 저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1포인트 아깝네요. 아, 이걸로 할래. 감기 들었나? 왜 안 되냐? 어, 왜 구매 안 되지? 이거 2원이니? 아니잖아. 아, 이거 샀구나, 이미. 귀한 반은 안 찍어놔. 애매한데? 아, 좀 아닌 것 같아. 능력 뭔가 좀 애매해. 앞정 슈터 괜찮은데? 내 마음에 드는데? 글루랑 앞정 슈터 하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글루랑 앞정 슈터는 마음에 들었어. 가성비 좋게 하나씩 찍습니다. 수명. 아, 이거 재미없어 보이는데? 맵 다 똑같아. 나 이제 물 한번 써보겠다. 물이 있긴 하네, 여기에. 물 한번 써보는 걸로 하죠. 전부터 써보고 싶었어, 물. 자리 어썸하다. 설마 이렇게 빠지는 놈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어. 너무, 이건 내가 너무. 선 넘는 의심이지. 앞쪽 못 쓰겠는데 이번 거는. 깜빡깜빡이 너무 비싸서 함부로 쓸 수가 없네. 쩍쩍 뽑아봐라. 이게 얼마짜리요? 550원짜리랑 아 300원짜리도 있네? 두 개 해보자. 550원짜리 먼저 해야지. 리치 좀 봐. 엄청 길어. 여기다 해도 깔끔하게 가성비 나오겠다. 쓸 수 있긴 하냐? 쓸 수 있긴 한 거냐? 오냐 여기까지? 아까 지나가긴 했는데 아 몰라. 여기다가 뭐 하면 되지. 사이좋게 둘이서 지내세요. 이건 되게 짧다. 업그레이드 좀 보자. 그냥 파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가성비적으로도 여기다 힘주면 되지. 너는 어 이런 것도 있어? 상인까지 있고 얘는 포도탄으로 가자. 이거는 뭐야? 항공모함. 세상에 포도탄으로 갈래. 아 감기 들었나? 아, 불러와. 아, 애매한데? 아이씨. 사방향에다 배치하자. 그래. 캐모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은 애매해. 너무 애매하잖아. 스파이크 써야겠다 두 개. 빨리빨리 나와라.
야, 저거 폭발 안 하는 게 더 신기해. 누가 봐도 폭발할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은근히 안정적으로 쏜다. 다트 원숭이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오히려 법사 원숭이 비슷한 건가? 왜야? 가시다트가 데미지였죠? 가시다트로 가겠습니다. 처음 찍는 거? 처음 찍는 거죠? 아예 처음 뽑는 거죠? 아예 뽑을 일이 없었어. 다음. 바람 농장 안 하는 게 날라나? 굳이 안 해도 깰 것 같은데 다? 가성비 좋게 배치만 하면은? 그래도 해야 되려나?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가셔라. 뭔가 좀 안 좋은데 보호막 있는 거 걸렸다가는 작살낼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알아서 맞겠지? 믿고 있다고. 두 개까지만 하면 딱 될 것 같다. 여기서부터 지금 띄워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운명이지 뭐. 20라운드라서 불안하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3개 하고 싶다 위치가. 열심히 부셔야 된다. 쟤네 쫄리면 바로 저승이야. 자, 3개 가자 그냥. 시장을 하지 말자. 시장할 돈이 슈퍼원숭 두 개는 산다. 애매하게 던져줬냐? 이거 바나나 회수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비싸. 이거 2,000원에 굳이 시장 안 하는 게. 어, 야 잠깐만. 어, 막을 수 있지? 어. 기본적으로 막아야지 그 정도는. 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똑같이 나오는 거야? 뭐 나오는 게 이상하냐? 뭔가 느낌이. 가끔 눌러주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안 눌러줘도 문제 없고. 솔직히 시장이 좀 너무 비싸다. 시장을 하는 거 자체가 오바다. 시장이 문제야. 시장이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어떻게든 이번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좋아. 어어, 뭐야 저 왜 저렇게 강력하냐 저거? 야 포탄 뜨거운 사격 열처리 다트. 좋아, 쭉쭉 올려. 뜨거운 사육과 열체 다트. 좋아. 강력함을 맛보자고. 여기다 클릭하는 걸로 만족하자. 포타 하니까 재밌게 변했네. 나이스. 이제 깜빡깜빡 해야겠다.
야, 저거 왜 저렇게 잘 뿜어지냐? 16다발이 몇 개야? 2,000원. 6이 12. 라운드마다 3,000원 주는 거야? 한번 올려보자. 얼마인데 이거? 라운드마다 본전 뽑게 해주는 거야? 와, 미쳤네? 이거 올리다가 좆되겠다. 리얼로다 그냥.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좆되겠어. 자, 지금까지 한심했어. 저건 해야 되는 것 같아. 저거 하고 먹기만 해도 개이득이네. 시장을 한 게 내 5점이야. 절반까지는 회수해 주는데 말이야. 굳이 안 해도. 손 좋은 거 같긴 하지만 화성 나은 것 같다. 회수도 잘했고. 잘 막아야 된다. 뚫리면 얄짤 없다. 좋아. 16다발 준다 그러지 않았냐? 잠깐만. 아, 총 30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뭐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3,000원인데 2라운드만 버텨도 본전이지. 확실하게 많이 주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좆된 것 같은데. 잠깐만. 결과적으로 깨기만 하면 돼. 나의 모토지. 와, 여기가 안 보이네. 씨. 야, 어딨어, 그거? 닿네. 전 진 거 아니냐, 이거? 야! 아! 됐어. 그래도 포동 봤으니까. 바나나의 새로운 극한의 이득충. 나 같은 이제 이득충은 저런 거 못 깨. 야, 재밌는 거 많네. 야, 근데 이게 이지구, 이게 이지구, 이게 중급이면 이거 어떻게 해먹어야 되는 거냐? 중급도 못 깨버렸어. 여기다가 해놓고 바나나 빼먹자. 뭐 어떻게 가는 거냐 이거? 이 선을 다 타고 가는 거야? 와, 기묘하네. Nature's revenge shall be swift and terrible. 당연히 이거 있어야겠지. 파이 이거 앞장 슈터. 그 주변 타워 관통력 올려주는 거 신경 쓰지 말자. 엄청 좋은 능력이긴 한데 그래서 목숨 걸면 안 돼. 꼬라질 보니까 게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는 언제 그래? 캐모 봐야 되는데 나 캐모 보기 전에 바나나 하나 할 수 있지? 여기다가 하자. 세 개 가능? 40라운드 전까지 세 개를 뽕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스. 시장 하는 것보다 바나나 많이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쓰레기네. 시장이 함정 카드네.
왜 안 돼? 안 되냐 이거? 캐모용으로 하나. 다행히도 보이는구려. 아 이게 좀 비싸다. 닌자로 해버릴걸 그냥 첫타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물이구나. 어 이것도 물이네. 아래 물은 그렇죠. 여기 물은 쓸만하다.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난 해적선이 좋은건가? 야 때리는 거나 하나는 진짜 찰지게 때린다. 맵이 좋아서 깨겠는데 문제없이. 맵이 너무 좋잖아. 와 여기 이렇게 돌아? 빨리 다발을 뽑아서 꼭 뽑아야지. 라운드마다 16 치면은 2,000원에다가 여기 12, 3,200원? 와 진짜 많이 준다. 무조건 해야지. 3,200원 너무 먹고 싶군요. 바나나 감정 되냐 이거? 2라운드만 더 버텨주면 돼. 20라운드 20라운드 귀신같이 갈무리. 좋됐다 좋됐다. 야 좋 안 좋됐어. 아, 야 자 야 이거 많이 도네? 되게 괜찮은데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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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개같은거 아 깜빡깜빡 안돼. 아 진짜 한 턴만 버티죠. 한 라운드만 버티면 돼. 그러면은 3,200원을 득볼 수 있어. 한 라운드만 빨리 해주면은. 아직 하나지? 아직 하나지? 아직 하나지? 슬슬 간 재는 것 같은데 얘네들? 그래 그거에 밀릴 지금 조합이 아니야. 잘 나왔어 저거. 오히려 오히려 대박이야 지금. 연구시설 한번 해볼까? 진짜 많이 나온다. 깜빡깜빡 하면 된다 이제. 제발 어차피 이번 라운드에서 다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왜 저기 저렇게 돼? 16개면은 하나 20원이면은 200원. 아 320원이지? 아 병신인가? 200원이라고 착각했어 하나에. 아 이거는 그러면은 1500원이네? 야 병신인가봐. 하긴 한턴 라운드 3200원 줄 리가 없지. 하나당 200원이라고 착각을 했어. 이제 바나나 업글이 200원이었거든. 아 참 짜증나네 진짜. 이씨 19,000원? 무슨 19,000원이야 이씨. 이거 소득분기점 넘기려면 20라운드는 대기 타야되네. 와 그러면 두개 지을 것도 없다. 지금 밸런스가 좋은데 아주. 밸런스 너무 좋은데? 여기 못 돌아와. 이 정도면 보내줄 수 없어. 얘가 너무 이득을 많이 본다 혼자서 서서.
19,000원 하고 싶긴 한데 버틸까 그때까지? 19,000원 이득 보려면 10라운드 이상 가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안 될 것 같다. 여기서 이득이 안 나올 것 같다. 편리한 소금 능력 뭐라고? 잠깐만요. 편리한 소금 능력 뭐라고? 아, 그래. 여기까지 좀 해놔 그냥. 어. 이걸로 이제 끝까지 가자. 오버드라이브. 오, 야, 오버드라이브 양 좀 봐. 오버드라이브 해버렸어. 아, 귀찮아, 저거. 아, 그냥 하지 말까 말아나. 아, 귀찮은데. 너무 귀찮은걸? 오, 오버드라이브 마음에 드는데. 오버드라이브 마음에 들어. 글로 하면 되겠다 이제. 철 깨는 게 제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아니지, 얘도 깰 수 있지. 오버드라이브. 탑타워가 더 필요하겠다. 아, 저 재미한 거 부서. 미치 개매하네 진짜 이씨. 한번 그 보급량 한번 해볼까? 그 녀석들로. 어딨니? 너가 이럴 차례다야. 아, 야, 얘 애매한 데 있어. 야, 야, 애매해. 아, 개매. 판매 금액 엄청 싸다. 저거 금액에 판매할 건 그냥 안 쓰고 만다. 튀는 단원? 야, 엄청 세다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가 저걸 깨네. 다음 붉은 거는 깰 수 있나 본데. 이거 3단계, 이거 2단계 하면은 7겹 실사. 어, 28 별로 안 세네. 저렴하긴 하겠다. 어, 상대적으로. 내가 해도 안 한다고 지금 라운드마다 160원이네. 아, 저 하지 말자. 아, 짜증난다 나 저거. 아, 짜증나 저거. 못하겠어 나. 바라농장 재미없어. 저게 노잼이야. 신경쓰여. 다른걸로 보급하던가 해야지. 물품 드롭해봐. 아, 이렇게 드롭하는거야 능력으로? 이 가성비 조합 가는 게 낫겠다 이거는. 어, 하나에 몰빵하는 거 그렇게 안 좋은 거 같아. 보자 좀. 이게 나은 거 같은데? 21. 이거 올릴 금액으로 여기까지 올려버리면은 야간 투시가 되잖아. 아, 근데 야간 투시가 필요가 없네 내가. 그거 보니 필요가 없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속도가 낫겠다? 어, 반자동의 큰 구경. 세라믹을 못 빼면 의미가 없나? 이건 무조건 한 발씩 깨는 거 아니야? 아, 두 겹 깨는구나. 이거 하면 일곱 겹이 되는 거고. 자동 소총 하자 그럼 다음. 지금 못 깨네 그럼.
9단대 떨어뜨려. 900원? 아 별로. 내 취향 아니야. 돈 먹는 거 내 취향 아니야. 싸다 뭔가 되게. 아 싼 정도는 아닌가? 야 지금 해야 되나? 어 뭔가 좀 쎄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높았고요. 왜 안 되니 이거? 자기 옆에 떨어뜨리는구나. 야 진짜 많이 준다 저렇게 보니까. 야 활용 무엇? 오버드라이브. 오. 야 잠깐 엘리트 수비수. 이게 뭐 얼마나. 목숨을 잃으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뭔 개소리죠? 뭔 소리야 저게? 아 얜 파워가 느는구나 자동소총은. 여기까지 가고 이거 두 개 하면 되지 않을까? 자동소총이 더 빠르려나? 여기서 파워만 늘고 속도가 안 느는 거면은 속도 느는 것 같아. 또 딱 보기에도 빨러. 근데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저렴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고 이걸로 넘어가는 게 가성비적으로다가 어차피 뭐 빈자리에 넣을 건데 뭐. 자 깜빡깜빡만 제 위치에 놔주면 돼. 골을 보니까 그럼 만사 걱정 없어. 해보자 한번. 여기까지 되는 거야? 왜? 아 여섯 개까지 돼? 아 여섯 개까지 돼? 아 그럼 개이득이지. 야 세다 엄청 세다. 제일 센 거 같은데 여태까지 중에? 하나 더 하자. 와 싸.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와 엄청 쎄. 오 진짜 그 슈퍼원수위급인데? 범위가 무한인데 얘는. 야시경까지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야시경 좀 아깝다. 아, 이거 할 바에 깜빡깜빡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효율이 좋아. 시너지가 미쳤네. 순수하게 데미지랑 속도가 기술이라서 두 개 섞어서 하니까 저렴하고 데미지 그 DPS 확실하고. 야 끝내주는구만 아주. 남 5라운드도 얘만 있으 얘네만 있으면 어떻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반자도 안 했냐 나? 와. 혹시 모르니까 아래에다 배치하자. 옵스타. 불러와. 와. 야, 못 나오는 것 봐. 고개 내밀면은 바로 목 뽑히는 거야. 아, 모바일 게임입니다. 좋구만. 사거리 무한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다. 마음에 들어? 어디 보자. 한 놈 받고 한 놈 더. 속도에 비슷해 보이지? 관통으로 갈까?
관통 3단계 하면은 세라믹 깰 수 있나? 잠깐만 어디였어? 또 오우 야 그러면은 이렇게 6개 가도 되겠는데. 아 근데 이게 6개가 되나? 2개까지밖에 안 되지 않나? 여기까지 가버리고 여기까지밖에 못 가면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는? 더욱 증가라는 거 보니까 1.5 2배 3배 순이겠지? 터트리는 힘이 증가한다. 아 이게 얼마나 증가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굳이 뭐 이거까지 안 가도 이걸로 증가하는 횟수가 2배가 돼도 한 발 한 발 2배가 아니라 겹쳐서 2배인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올려야 되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쓰레기인 것 같아 딱 봐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써있지라니까 내가 알 수가 없네 이거. 어디서 군사 아 너무 헤딩데. 저 여기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아. 오늘 게임하고 삭제할 거기 때문에. 영우? 폭발공격 없는데 나? 훈련 비용 감소도 있어? 저거 할래. 65원이면 크지 초반에. 자 다음 거는 4개의 원. 아 재미없을 것 같아 딱 봐도. 둘 다 노잼이야. 단순하고 통나무가 좀 신기하네. 울타리랑 통나무가 신기하네. 울타리 보고 통나무 보면 되겠다.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울타리. 딱 능력 보고 적당하게 이길만한 수준이 이거다. 딱 괜찮네. 불러와. 잠깐만 만약에 내가 깜빡깜빡 안 한다고 치면은 얘 어딨어? 파편탄하고 반자동이네? 어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파편탄 반자동이면? 아 겹수가 너무 차이나긴 한다 근데. 아, 됐다 그러면은 깜빡깜빡 투자하자. 얼마나 한다고. 비싸긴 하지만 아 한번 이걸로 가보자. 이거 못 때리는 범위 있어? 와 이거는 머리 좀 썼는데 이름 쓰레기지. 이거 심각한데? 안 쓸래 그럼 나. 와 근데 이거는 근데 안 쓰기도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다는 쓰자. 와 이거 헬인데 파괴 한번 가야겠는데 원숭이. 껌뻑껌뻑 하나 넣고 오버드라이브까지 하면 다 깨겠지 실드. 설마 못 깨겠어? 반환 안 할 거니 가성비 좋게 잘 뽑아야겠다. 그런다고 질 거 같진 않지만 어떻게 되겠지 뭐. 여기다 슈퍼 원숭이 해서 한 마리, 세 마리 되나?
아, 태양을 가느냐 로봇을 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시계에 퐁 뽑고 사마루 안결 낸다. 풍디 아니면은 오늘 초급편 하고 다음에 또 짬 내가지고 중급편 깨고 해야지 뭐. 애매한데 이거? 아니 확실히 바나나 안 하니까 시간이 좀 빈다. 아니 아니 바나나 건들지 마. 손 떼! 손목까지 날라가보라. 여기서 딱 양념 쳐놓고 여기서 이제 원숭이로 깨고. 좋아. 슈퍼 원숭이 플러스 저격. 아 글루도 해야겠다. 불러와 불러와. 깰 거 다 깰 수 있는 딱 그건데.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저런 것도 있어? 졸라 비싸. 느리게 만들어. 촉촉하게 만들어줘, 그냥. 아, 지겨워. 나 오늘 원숭이 떠가지고 방지 못 바꿀 줄 알았으면 밥이라도 먹는 건데. 아 뭐 그렇게 따위냐 유튜브. 어 업로드할 때, 아 그래 업로드할 때 안 된 게 어딨냐. 업로드할 때 안 되면 난 업로드를 못해 그냥.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돼서 다행이지 새로 고쳐가면 되던데 오늘 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유튜브 상태가 안 좋았어. 깜빡깜빡. 이제 오버드라이브 하면 되겠다. 야 너 진짜 많이 잡았다. 1000마리 잡았네 혼자서. 아 얘가 1500인데? 20 남았어. 어썸. 어 뭐야. 아 라운드 깰 때 한꺼번에 정산 됐어? 업그레이드 예스. 오야 디자인 좀 봐.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당장은 맵 전체 붙이는 것도 이게 낫겠지. 앞쪽 마음에 든다. 아, 너무 이득 보는 기분이야. 저렇게 쏘니까 개 이득 보는 기분이야. 기분 개 좋아. 야, 슈퍼 원숭이보다 훨씬 센 것 같아. 이 여기까지만 업그레이드면 다음 뭐 되냐? 아주 많습니다. 야 이거 앞쪽 이펙트가 없는 날이 없겠는데 꼬라지 보니까 2만 원 하고 만다. 보여주는 거 맞니?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니? 이거를 해야지
코팅된 게 안 나올 테고. 그러면 슈퍼 원숭이로. 아 근데 너무 비싼데 2만 원은. 아 이거 쓸 날이 오긴 해? 아, 너무 비싸잖아. 어 근데 진짜 세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네?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한 더 해야겠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를 보고 안 할 순 없어. 너무 아름다워. 수행 가자. 아 내 주제에 무슨 2만원짜리를 해. 주제를 알아야지. 나한테 2만원은 사치야. 이거 40라운드까지 그냥 이대로 쭉 가겠는데? 와 미쳤네? 미친 거 아니냐? 얘도 미쳤다. 야 잠깐만 잠깐만 X됐다 X됐다 야 잠깐만 들어 막어! 캐모 깰 수 있니? 저거 쓰레를 못 부시면 말짱꽝이야 말짱꽝이야. 그렇지. 야 화력이 후달린다. 체력이 존나 많았어. 와 이게 뚫리네. 말도 안 돼. 이거 해야겠다. 이거 안 하면은 나 못 이기겠다. 여기도 한영 몰빵 넣어야 돼. 아유 저 3200원 썼는데 3000 얼마야. 600원에 3300원 썼어. 아, 너무 많이 썼어 저기다. 저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아 비싸. 아까보다 훨씬 낫다. 어 졸라 느려.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저 언패물 역할 하는 거 처음 알았어. 더 빠른 발사는 뭐야? 불의 고리. 저것도 재밌어 보인다. 저거 섭외하자. 어차피 경험치 많이 받아 먹었네 저 녀석이. 뭔가 약간 더 비싼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네. 한번 뚫려봐. 맘 놓고 뚫려봐. 아주 환상적이다. 데미지 아주 환상적이야. 환상적이야 아주 그냥. 다음엔 세라믹이 나옵니다. 3200원 해놔야겠는데? 어 빠르다. 어 저렴한 거 굉장히 빠르네. 저게 그게 되나? 그 마력을 깔 수가 있나? 이게 마법 데미지인가? 납주머니 터뜨릴 수 있어 이거 하면은? 오 세라믹은 되냐?
아닌 세라비까지는 오반 것 같은데. 야, 잘 깬다. 포함되겠지. 기본적으로 이제 못에다가 불을 입히는 건데, 근데 불의 고리는 모르겠다. 저까진 이해하겠는데 불의 고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범위 피해 주는 걸로 해야겠다. 일단은 이거 하나 먼저. 이게 안다? 야 뭐야? 저기까지 밀린다고? 개오바야. 이거 하면 뭐가 됐더라? 관통력 증가. 좋아. 이거 불의 고리알 짬이 나냐? 나긴 하겠는데 하나만 올릴 거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이거 하자. 갔지? 그렇지. 잊고 있었어. 엄폐물. 아 수준. 관통력 보너스 받았으니까 레이저 안 해도 되겠지? 너는 얼마 들어가니? 아 관통력 먹고 압도적으로 세졌는데. 레벨업 10포인트. 야 강하다. 이걸로 깨버렸네. 언제 될 거냐. 그래서 너 얼마 안 남았다. 이번에 해주겠지. 다 다음 라운드쯤 해주겠지. 오 됐다 됐다 됐다. 바로 됐네? 4500원이면 돼? 엄청 싸다. 오 멋있어. 여기까지 안 닿는구나. 졸라 쎄. 아 이거랑 비교해서 모르겠는데 뭔가 멋있어. 마음에 들어. 저기까지는 어차피 그거 없으니까. 아 코팅된 거 안 나올 테니까 깔끔하고 좋구만. 한 3-4만원 하겠지. 보자 얼마냐 이거. 5만원? 와 이게 제일 비싸구나. 아 얼숭이 박합해야지. 얼리고 있는 거 맞냐? 디자인상으로 약간 의심되는데. 얼리고 있겠지 뭐. 아주 이거 다 거치고도 살아남으면 개오바야. 아니 중급이 이 정도라고? 아 대체 뭐 어떻게 만든 거냐? 저 뭐 레벨업을 막 100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야 되는 건가? 깨려면은? 이해가 안 되네? 아 뭐 지금도 효율이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은데. 아 그래도 오바잖아. 아 저렇게 얼리는구나. 되게 깔끔하게 얼린다. 위치에 레이저 해도 괜찮겠는데. 야 터뜨려 이걸로. 너 리에 준비했다.
아, 묻어서 느려지는 거 개꿀. 이야. 하나도 통과 못했죠? 다음 거 주세요. 이거 뭐야? 여섯 개까지 맞췄다며. 아, 튀기기 진가? 개꿀. 칼날 슈터가 뭐지? 아, 나 맘에 든다, 너무. 개 맘에 든다. 앞정 개꿀. 완전 내 취향. 걸리는 건 뭐 기본적으로 그 부레고리면 다 올리겠지. 아, 부레고리를 위주 써볼까 한번? 통나무 한번 해보죠. 그리고 중급으로 갑시다. 엄청 열렸어. 오늘은 초급 마무리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죠. 아, 데드라이징 2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내가. 아이씨, 어떡하지? 아, 미친 쓰레기 같은 경우지. 아우, 열받아. 지금 여기 거쳤다 저로 간다는 거지? 이번에는 마법타워 안 쓰고 한번 깨보자. 아, 물론 껌뻑껌뻑 필요하긴 한데. 아이씨, 모르겠다. 범위진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7000원이나 있으니까. 칼라슈터가 이거네. 다섯 개를 터뜨릴 수, 다섯 겹을 터뜨린다는 게 아니라 다섯 개를 터뜨린다 그러네요? 모르겠는데? 듣기만 해서는? 어감이 잘 안 잡혀. 깜짝이야, 왜 그래. 코팅보다 캐모가 먼저 나왔나? 그럼 이거 먼저 해야겠네. 어, 깜짝이야, 괴물이 있는 줄 알았네. 뭐야, 이렇게 쉽게 뚫려. 여긴 또 들어가면 못 때리나 봐. 개잘 만들었네. 바나나 무쓸모다. 바나나 꿀빨라면 어려움까지 가야돼. 그것도 어려움마저도 많이 못 뽑고. 하나? 어썸. 일단 센스까지만 해놔야겠지? 이러면 코팅을 못 가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여기랑 여기도 가려져 있고 여기 두 개가 베스트다. 야, 신기하다. 이런 역겨운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나무토막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조그맣게 짜서 썰어놓은 것 봐. 독한 새끼들, 악마 같은 놈들. 안 맞았냐, 범거? 범위 문제인가? 빨리 보내봐. 느리잖아, 템포가 끊기잖아. 칼날 나왔다. 앞정수 증가해서 뭐에 칼날이 나오는데? 칼날 소용돌이 하면 어떻게 되냐? 개멋있다. 글루! 글루는 전체 바르는 거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너가 전체 바르는 게 개 신박하다. 3,500원밖에 안 해? 4티어인데? 의외네? 어휴, 잘 차게 돌아온다. 이렇게 돌았다가 일로 가서 이렇게 오는 거야? 오. 여기다 몰빵해도 되겠는데? 저렇게 대신 10개가 뭐냐? 아, 빽빽하게 차는 거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두레고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좋은지도 모르겠고. 폭풍까지 찍어야지 완전히 가려질 것 같은데? 나 깜빡깜빡하지? 너를 이렇게 잔잔하지? 어이, 못 본 거 없이 다 보고 끄겠다. 이 게임은 삭제할 때 후련하게 끌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마음이 렐름 쪽으로 좀 가서 렐름 재밌네. 렐름 잘 만들었더라고요. 기대 안 했는데 역시 뭐든지 해봐야 아나 봐. 스크린샷 보고 좀 구릴 줄 알았는데 편견이야. 괜찮더라고. 주황보다 여기랑 여기랑 가장 비쌀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 있나? 8개통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됐냐? 많이 남았네. 일단은 압정을 여기도 깔아놓자. 아, 불이라서 소용이 없을라나? 안 닿네? 살짝 닿네? 2개까지 하고 그러면은 여기 4개 가능하지? 윗라인이 그럼 불에 굴까지 다 되네? 뭐야? 뜨거운 사극 가자. 심지어 더 빠른 발사. 홈쇼핑 하는 것 같아. 안경 진 거였지? 어? 근데 중간부터 가격을 좀 많이 받아먹네? 독한 놈들. 내가 폭탄 다 깨줘야 된다. 너희가 저걸 못 깨면은 작살 나는 거야. 부리고리는 안전빵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도 4개에서 스트라이크면은 아, 글루가 모든 겹에 스며드는 게 낫겠다. 아, 글루가 맞으면 벗겨져? 아, 몰랐어. 와, 개 좋네, 저게 좋네. 난 사고 나버리고 너 비쌀 것 같아. 이거 가격대 잘못 맞춘 거야, 내 생각에는. 너무 비싸. 아직 9,000 안 됐냐? 이번 끝나면 되지. 그치. 2,700원이면 돼. 어, 그렇게 안 비싸네?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왕꺼. 저분 왜 저렇게 강력하죠? 방금 못 봤다.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 너무 비싸. 얼마라 그랬지? 5만 원인데 어떻게 해? 15,000원인데 어떻게 해?
15,000이면 애매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아 됐어, 이거 할 거야. 이거 타는 것보다 이걸로 해서 불 타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거 뭐야? 아 이게 칼날 폭풍이야? 아 그래? 와 어썸하다. 야 너무 어썸한 거 아니냐? 으썸. 어디다 설치했어 지금? 야 개좋아. 근데 이거 손 많이 가서 좀 귀찮다. 나는 그냥 구경하는 게 좋은데 DPS 게임은. 나 손금 나와버렸다. 그냥 얌전히 구경하는 게 개꿀인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돌려라! 개웃기네. 보기에 유관상 너무 세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해선 안 될 짓 한 기분인데? 부식도 당연히 세라믹 깨지겠지. 부식인데 말 그대로 세라믹 벗길 수 있지 않을까 부식으로? 세라믹의 속성을 잘 모르겠는데 세자랄이 아니라서 접근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싸니까 빨리 찍고 싶은데. 돌려라! 발사 속도가 3배가 된 상태에서 전체를 쏜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느리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계속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네. 어차피 계속 느려질 거면, 야, 너무 난사하는 거 아니냐? 걔 놀랍게. 글루 스트라이크. 그럼 끈적이게 하자. 와. 엄청 좋다, 글루.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랄못이 또 엄청 좋잖아. 와, 이거 뭔 짓이야, 저게? 비트비의 나그네야, 뭐야?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맞아, 이거 못 바르지, 얘한테. 아, 잠깐만, 이거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번에 깨야 돼? 망했는데? 졌는데? 야, 잠깐만. 알았어, 이번 맵은 넘어가자. 재미없다. 이번 맵은 됐고, 다른 거 하자. 볼 만큼 봤어. 볼 만큼 봤어가 아니라, 끊을 때가 됐군요. 중급에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깔끔하게 끝났네. 다행이네. 너무 늦으면 2부도 힘드니까. 왜 이렇게 시간 타이트하냐. 자, 일단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아 사실 풍선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억팔이죠.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옛날 게임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나도 어른 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옛날 게임 아닌 걸로 아는데 그래도 뭐 이제 약간 이제 어린 학생 친구들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 나이트랑 맞나? 어쨌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점. 볼 거는 다 보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전문까지 보긴 봐야죠. 어둠의 성은 뭘까? 원숭이랑 풍선 나오는 게임이 어둠의 성이 뭐냐? 다음에 연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뵙도록 하죠. 뿅!